제가 무슨 뮤지컬을 그 작곡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뮤지컬 쪽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이게 축구박스 뮤지컬이라서 그 축구박스 뮤지컬을 하시는 분한테 멘토를 받으면 제가 해매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번 작품에서 쓰려고 했던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따뜻한 시선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신 작품들이 많아서 선생님께 제가 좀 멘토를 받으려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선생님께 멘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멘토를 받고 나면 항상 멘붕에 빠지는데요. 그게 제가 미처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짚어주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야기, 그러니까 50대 인정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또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수정을 또 했는데 이제 계속 수정하면서 그 윤정 씨 나한테 당신의 얘기를 들려줘 라는 얘기를 계속 혼자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윤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갔던 것 같긴 한데 저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멘토를 선생님께 멘토를 받으면서 느낀 거 이게 무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관객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만 넣으려고 하는 거 했는데 무대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대극장에서 보여줄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수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수정을 사는 게 뭔지는 이제 50대의 이제 중년 여성 있죠. 이제 폐경기를 맞은 중년 여성이 자기의 꿈을 찾아서 그 노래라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여주는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의 장점은 결국은 이제 모든 대중들이 잘 아는 트로트를 선택해서 간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그 가사라든지 이렇게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오는 아주 깊은 그 페이소스나 이런 지점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장점이 좀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아기자기하거나 이제 오소독스한 지점들을 좀 못 살리는 지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극장 버전으로 바뀌어서 이제 대극장으로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좀 대극장 무대에서 신나게 볼 수 있는 장면 묘사, 그 노래하고 상황이 반대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뭐 이런 식이었다. 이제 그것들이 아마 관객분들에게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멘토를 받고 싶다고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뮤지컬을 그 작곡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뮤지컬 쪽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이게 축구박스 뮤지컬이라서